전북 익산에서는 편의점에 총을 든 강도가 나타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이번엔 3시간 만에 강도를 붙잡았는데 가지고 있던 총은 장난감이었습니다. 보도에 강세훈 기자입니다. 편의점에서 음료를 산 외국인 남성이 계산대로가 직원에게 옷 속에 숨겨진 권총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활용해 돈을 달라고 협박합니다. 하지만 번역이 틀렸는지 직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. 남성은 직원에게 총을 또 보여주고 번역기의 문장을 수정해 다시 돈을 요구합니다. 직원은 현금 50만 원을 건넨 뒤 남성이 나가자 경찰에 신고합니다. 총은 뭐지? 총이야. 진짜 총같이 보였어요. 범인은 우루과이 국적의 30대 남성. 추가 범행을 할 목적이었는지 다른 상점에 들어가려다 그냥 지나칩니다. 나중에 CCTV 보고 알았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왔으면 참 황당한 일이 당할 뻔을 했는데.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 거리를 비회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. 남성이 소지한 총은 범행 전 마트에서 구입한 장난감 총이었습니다. 사건 발생 직후 112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여 관내 전 경찰관을 수사 긴급 배치하였고 피의자의 이동 동선 CCTV 영상을 추적하면서 피의자는 가족 병원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A 뉴스 강세훈입니다.